말해봐요. 저희가 나에 대해 조비서한테 어떻게 말했는지. 조비서,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굳이 그런 걸 말해서 뭐하려고. 자기,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면 어떡해. 기억 안 나면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. 이거 일나겠다. 여자가 아니래요, 우리 자기한테 사모님은. 여자가 아니라면? 그냥 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목석이라던데요. 같이 사는 온누이 같은 관계? 잠자리 하신 지도 오래되셨다면서요? 아기가 없으니 다른 부부들보다 정도 안 깊고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. 그래서 우리 자기 사모님에게는 야근 출장을 핑계로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. 우린 매일 뜨거운 밤을 보냈죠. 사모님이 줄 수 없는 걸 내가 이 사람한테 줬어요. 난 이 사람한테 완벽한 여자였고 이 사람도 나한테는 완벽한 스컷이었죠. 안 그래, 자기? 종아형, 저게 진짜... 그래요? 그런데 여자가 아닌 목석인 나한테 이혼할 수 없다고 왜 매달리는 걸까요? 나도 저희한테 조비서가 주지 못하는 거를 주고 있어서가 아닐까요? 그게 뭘까요? 믿음이죠. 서로 함께한 시간이 쌓여 만든 믿음. 잠깐 한눈은 팔 수 있지만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,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유일한 사람. 저 사람한테 나는 그런 존재예요. 조비서가 준 그 더럽고 천박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. 더럽고 천박하다. 근데 더럽고 천박한 내가 아닌 사모님을 버리고 싶대요. 지겹고 질려서. 우리 자기 사모님에게 돌아가지 않아요. 기회를 드릴 테니 여자로서의 가치를 잃은 이 사람 아내 자리 미련 없이 떠나세요. 그 입 다물지 못해? 예은아, 왜 이래요? 화영아 괜찮아? 아무리 나랑 화영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도 그렇지, 이렇게 사람 많은데서. 야, 난 네가 이렇게 무식한 짓까지 할 줄 몰랐다. 무식해? 너무 놀래서. 내 당신 이런 거 처음 봐서.